기업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러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이윤만 추구하다가 경제적 성과만을 추구하다가 기업들은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세계적 규모의 석유기업 BP는 석유 시추선 폭발로 인한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해상기름 유출 사고로 약 44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을 입고 말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면화 공장의 아동노동 착취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대우 인터내셔널. 3천억 규모의 물품 거래 중단으로 부산 공장을 매각해야 했으며 40개국 2만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미국 7대 기업 엔론은 빚은 감추고 이익은 부풀린 기대의 대개 부정이 탄로나며 $90가 넘던 주가는 30센트로 추락. 2001년 12월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기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류 생활에 좋은 것을 자꾸 만들어내야 좋은 기업이다. 인류의 이익이 되고 세계 경제의 이익이 되고 한국의 이익이 되고 타그룹과 삼성의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제일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Business profits from solving social problems. That's where the real profit comes. 신뢰받는 기업이 오래도록 생존할 수 있는 시대. 이윤 추구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 기업들은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기업의 힘과 영향력을 최대 이윤 추구에만 사용하지 말고 더 넓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실천.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경영입니다. 기업의 CSR 경영이라는 것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기업 경영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부르는 그런 자선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사회에 하는 그런 활동을 넘어서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업이 해야 될 법적 책임, 경제적 책임, 그리고 도덕적 책임을 충실히 준수하면서 기업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증진시킨과 동시에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전략적 접근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SR 경영의 핵심은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본연의 임무, 우리가 생산하고 사회 또는 고객에 제공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를 좀 더 살기 좋게 만드는 것, 이것이 CSR 경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CSR 경영이란 기업도 사회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확대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결국 컴플라이언스와 지역 환경 파괴, 제품에 대한 책임, 아동노동에서 노동자 이슈까지 이 모든 것이 실은 CSR 경영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고민을 만나게 됩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인 걸까요? 우선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소비자 이슈, 나아가서 법규 준수와 협력사와의 상생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이해관계자의 가치와 기업의 가치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그런 측면을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 참여와 개발 또는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지원해주는 글로벌 사회공헌과 같은 활동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CSR 경영을 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사회적 책임과 수익 창출을 모두 실현하고 있는 기업들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네슬레입니다. 네슬레의 캡슐 커피 네스프레소는 에콜레보레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생산 단계의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네스프레소 회원들과 함께 커피 캡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커피 재배 농부들에게는 재배 기술을 전수하고 관계 시설 개선을 지원해 전 세계 1% 최상급 원두의 품질을 지켜나가는 에콜레보레이션. 그것은 네스프레소를 세계 최고로 만든 특별한 노력이었습니다. 혹시라도 CSR 경영을 자선 사업 혹은 기부 같은 것이라 생각했다면 이어지는 보다폰의 사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 대부분이 은행 계좌가 없고 은행 창구까지의 거리도 10km 이상인 케냐. 글로벌 통신업체 보다폰은 현지 통신회사의 투자와 기술 지원을 통해 지난 2007년 휴대전화를 활용한 송금 서비스 엠페사를 출시했습니다. 우리 돈 1,100원 정도의 돈도 송금이 가능하고 수수료도 저렴해 2015년 가입자 수가 무려 2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휴대전화의 통화 기능을 넘어서 모바일 송금 서비스라는 사회적 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창출한 것입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 100대 기업 중 현재까지 생존한 기업은 1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경영 방식은 기업을 도태시키고 만다는 것을 기업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합물산의 CSR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우리 회사는 주주와 국민들에게 사회적 책임 이행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15년 9월 CSR 경영의 전략과 실행을 점검하고 회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CSR 위원회를 이사회 내 신설했습니다. 2015년 12월에는 4개 부문을 통합하는 CSR 전략 체계를 수립하고 CSR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CSR 리스크 관리, 부문 간 CSR 시너지 강화, CSR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전략 목표로 선정해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전사적인 CSR 전략 체계에 따라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4개 부문의 CSR 활동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첫 번째 통합 CSR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4개 부문 CSR 관련 부서에서는 CSR 관련 분야별 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 리조트는 체계적인 환경 경영 활동을 통해 서비스 업계 최초로 환경 및 에너지 경영 시스템 녹색 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또한 용인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잉여열을 파크에 재사용하여 획기적으로 온실가스 및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등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사 부문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예방하고 준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점검, 임직원 참여 활동 등 체계화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임직원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도서 증정, 영화 상영 이벤트 등 임직원들이 보다 컴플라이언스를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확산 활동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협력회사와 정도 경영과 상생 추구를 실천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핵심 가치 마인드셋 온라인 교육, 공동기술개발 과제 공모전, 경영 자원 지원 등 협력회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패션 부분은 업의 특성을 살려 국내 최초 CSR 패션 스토어인 하티스트 하우스를 운영해 수익금 전액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하티스트 하우스에서는 당사 브랜드 재고 상품뿐만 아니라 신진 디자이너 상품을 판매해 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CSR 경영, 그것은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명성과 성과를 쌓는 데는 오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실천하고 소통할 것입니다. 삼성물산 깜짝 퀴즈.
오늘 방송에서는 신뢰받는 기업으로 생존하기 위한 경영 방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이 경영 방식은 무엇일까요? 1번 CSR 경영, 2번 CSI 경영, 3번 CIA 경영. 정답을 아시는 분은 시청 소감과 함께 컴존 댓글 또는 커뮤니케이션팀 김승희 주임에게 메일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총 5분께 온누리 상품권 5만 원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시청 소감과 함께하는 깜짝 퀴즈. 많은 응모 바랍니다.